지난 2020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물바다가 된 부산. 당시 빗물로 가득 찬 지하차도에 갇혀있던 운전자와 승객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.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당황하면서 차 안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. 만약 나에게 이런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물이 빠르게 불어나면 차를 포기하고 사람이라도 빠져나오는 게 최우선입니다. 이미 차 안으로 물이 들어와 문이 안 열린다면 단단한 물체로 창문 모서리를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. 창문을 깰 수 없을 때는 운전자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는 것을 기다렸다가 탈출을 시도해야 합니다. 차량 안과 밖의 물 높이 차이가 30cm 정도로 좁혀졌을 때 수압차가 적어져 문이 수월하게 열리기 때문이죠. 만약 차량이 급류에 갇혔다면 물이 흘러오는 방향의 반대편 차문을 열어 대피하고 안전지대로의 이동이 어렵다면 차량 위에 올라가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. 이처럼 차량 침수 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탈출 방법을 미리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.